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센터장님들, 그리고 또 오토 판매사님들 이상 지금 현재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긴급하게 저희가 좀 전달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전달드리고 회의에 참석을 요청드렸습니다. 네, 지금 평소와 달리 줌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화면만 보고 계셔서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참석하신 분들 또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회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좀 미팅 요청을 드린 사유는 현재 뭐 뉴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택배 파업으로 배송에 굉장한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전에 저희가 긴급하게 센터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 지역 또 해소를 하는 노력들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택배 파업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로 팽배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택배 지연이 너무나도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실 듯해서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미팅을 소집을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배송 그 문의에 대한 또 문의들이 고객행복센터로 집중이 되다 보니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고객행복센터 연결까지 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의 좀 소리들이 저희 임직원들을 통해서 또 리더분들 단톡방을 통해서 속속 접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의 상황과 지금 애터미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참석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마 오늘 전파되는 내용들을 네,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주시고 해당 내용들을 현장에서 정말 답답해하시는 회원분들께 또 저희가 해당 내용들을 좀잘 설득드리고 이해시키는데 조금이나마 협조를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 드리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해당 내용은 고객가치 혁신실에 네, 박기용 실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가치 혁신실의 박희용입니다. 최근이 아니죠. 작년부터 사실은 파업은 계속 있어 왔고, 12월 28일부터 전체적인 파업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 저희 본사의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 오던 것이 드디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서 조금 늦었지만 회원 여러분들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배송 서비스를 해드릴 것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약간 해결의 기미는 조금 빠르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불편함 속에서도 저희를 이용해 주시고 그래도 많이 참아 주시고 또 소비자분들께 양해를 구해 주시는 저희 사업자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최근에 불편함 너무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빠르게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자료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자료. 예, 지금 보시면 현재 2022년 현재 파업 횟수와 또 배송 불가 지역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배송 불가 지역 시군 단위가 113개 정도 됩니다.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파업 지역에 배송 불가 지역 굉장히 심한 지역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한통운만의 이슈가 아니고요. 배송 불가 지역은 지금 우체국도 들어가지 않고 있고, 2월 21일부터는 다른 택배사까지 파업에 동참한다고 지금 크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많이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내 택배가 조회가 안 되고, 왜 보내준 게 다시 또 오고,
도대체 한 달이 지난 게왜 선입선출, 먼저 주문한 게왜 배송이 더 늦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택배들은 일단 저희 창고에서 터미널로 가게 됩니다. 터미널에서 또 지역 허브로 가고, 지역 허브에서 택배 기사에게 인수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현재 터미널 상황입니다. 이 12월 28일 이전, 12월 28일부터 주문한 물건이 저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저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새로 출고했고, 새로 출고하는 건 일반 택배가 아니라 용차이고 기사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배송 추적 자체가 되지 않고, 그것들이 오늘 가는지 내일 가는지 그 용차 기사가 명확히 저희에게 정보 전달하는 프로세스화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배송해드리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의 택배들이 선입선출도 안 되고 안 오는지 지금 상황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이미 반송도 들어오고 파손도 들어오고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건건이 저희가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 상황이 뭐 저희가 이해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해 얼마나 불편함을 겪으실지 알고 있어서 매우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많은 업체들을 만나고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한 것이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왜 우리는 쿠팡처럼 안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데 바로 애터미 전단 배송입니다. 애터미만 배송하는 택배기사, 애터미만 배송하는 택배 차량을 저희가 별도로 계약해서 전단 배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단 배송이라는 게 대한통운 택배 전단 배송 기사 이런 식으로 그냥 계약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배송 거점, 아까 보신 터미널이라는 것도 사실 만들어 하고 그 거점에서 별도로 채용한 전담 기사들이 그 거점에 방문해서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작년부터 준비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창고에서 대한통운 같은 큰 택배사의 큰 창고로 가고 거기서 각 지역 거점으로 가고 하는 이런 모든 단계를 줄여서 배송 거점을 지방과 또 서울에 새로 만들고 그 배송 거점에서 애터미 전담 차량의 전담 기사가 배송하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 드디어 그게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3월과 5월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더 빠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걸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려고 작년부터 제주도에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배송 서비스가 될지. 사실 작년에 아시겠지만 작년 5월부터 택배 파업이 매우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고 작년에 제주도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에 계시는 분들은 전담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인프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차량도 새로 구입, 그러니까 저런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하고 기사도 모집을 하고 작업 공간, 보관 공간 등을 다 새로 세팅해서 지금 제주는 작년부터 이렇게 전담 배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프로세스와 제주의 실적을 보고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제주의 프로세스를 점검을 했고요. 아까 보시는 터미널 상황과 사뭇 다르시죠? 여러분들 파손 많이 있으시고 이미 반송 있으셔서 그간에도 불편함이 많으셨는데 전담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를 해보니 이런 프로세스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일일 배송률이 98.2%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파업이 아닌 지역의 일일 배송률이 8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12% 분들은 다음날 못 받고 계시고요. 파업 지역은 지금 사실 서비스 수율이 거의 0%입니다. 저희가 다른 택배로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전담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를 알게 되었고 또 파손 이런 택배 사고가 지금 현재도 저희가 0.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담을 하게 되면 배송 사고 없이 배송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전담 서비스 런칭을 위해서 이런 인프라들을 지금 확인하고 계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지역 커버를 위해서 서울 지역의 25개구 그리고 경기 지역의 파업 심화 지역을 커버리지 않은 전담 물류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 서비스 런칭이 5월 2일입니다. 최대한
어떻게든 조금 더 빨리 하는 것을 저희가 집중해서 모든 여력을 다해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커버되는 물량이 저희 애터미 전체 물량의 15에서 2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배송 이슈가 되는 지역이 애터미 전체 물량의 대략 10% 정도 되십니다.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이. 근데 그 지역 중에 일부, 경기 일부, 그리고 서울권역은 다 전담이 좀 커버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5월 2일 런칭합니다. 지방 역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지방에 15개 광역시 그리고 주변 도시를 커버할 수 있는 전담은 3월 31일 날 런칭합니다. 택배 차량 전체 보면 한 200에서 250대 정도 될 거고, 애터미 마킹이 된 택배 차량들 또 애터미 유니폼을 입은 분들이 배송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50% 정도의 물건이 이 전담 기사를 통해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이미 대한통운 우체국이 너무 잘하고 있고 또 도서장관 등의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택배사 이용할 거고요. 배송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서비스를 저희가 우선 런칭하려고 합니다. 물론 2, 3년 안에 전담 서비스는 조금 더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매우 힘들게 했던 게 저희 행복센터 응대입니다. 물론 배송 때문에 문의량이 많아지고 배송이 안 되니까 이제 응대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었는데, 현재 응대율 수준을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은 평균 대기 시간이 한 40초 되셨거든요. 즉, IVR 멘트를 듣고 나면 상담 매니저가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평균 대기 시간이 9분에서 11분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현저히 전화가 안 된다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게다가 100분이 동시에 접속하게 되면 몇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안내도 받으실 수가 없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편함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한70% 정도 응대율이 되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응대 상황이 이랬던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응은 일단 어제도 지난주도 계속 긴급 미팅은 했고, 우선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기 인력을 20명 추가 채용할 예정인데, 현재에서 한 40%, 그러니까 30% 정도는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응대율 80%, 즉한 1분 정도 대기하시면 그래도 받으실 수 있는 구조는 차차주까지는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송 외에 긴급 문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탈퇴복구라든가 회원 가입의 문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 1대1 게시판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전화하면 배송 문의, 기타 문의 등등 라인이 다 나누어져 있어도 어떤 라인으로 들어오더라도 지금 문의량, 절대 문의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라인을 따로 판다고 해서 이게 응대율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대1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전화는 9시에서 6시까지이지만 게시판에 대한 답글은 평일 6시에서 8시 추가 근무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주말과 공휴일 특근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도 했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가 약 2,300건 정도의 게시판 글이 남겨져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지금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문의권은 1대1 게시판을 사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업 지역에 배송되지 않고 묶여 있는 게 8,000건 정도 있습니다. 그 건들을 저희가 지금 물류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요지는 어떤 방법으로 배송을 할수 있을지, 뭐 경동택배를 할수 있는 지역인지, 또는 용차라든가 용달로 해야 되는지, 다마스퀵이라든가 다른 걸로 보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번 주에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택배 상황 보셨겠지만 이중 출고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든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주문하신 것도 받으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수치거부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회수는 저희가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어서 혹시 그런 물건을 보관하고 계시거나 회수가 필요하시면 역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챗봇 좀 불편하다 말씀 주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챗봇이 챗봇만 있지 않습니다. 채팅 상담 있고 채팅 상담 인력도 저희가 확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챗봇 아래 보시면 상담사 연결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 연결 채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 상담으로 상담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상담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간단한 문의는 챗봇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한 회원이라든가 다른 처리 거는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근무 시간 이후에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저희 준비된 상황 말씀드리고요. 3월 31일 그리고 5월 2일에 지방 그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 오픈 전까지는 아마도 지금 현재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수준으로 일단 최대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파업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대한통운의 노조가 대한통운 본사 자체를 점거하고 있고, 저희 대한통운 임원과 저희 임원진들 미팅도 어제 긴급 미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점검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모로 저희가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전담 이외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스파섬으로 용차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거나 그런 점들 있으시면 리더분들께서는 그 게시판 이용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단톡방이나 이런 데 말씀 주셔도 저희가 개별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여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당 내용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택배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마 사진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허브부터 이제 택배가 뭐 선입 선출을 뭐 아예 예상할 수 없는 뭐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짧게나마 저희가 뭐 항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 물류 그 택배 파업이 명절 전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명절 그 시기에 저희 일부 이제 물류팀 직원들은 명절을 사실 이번에 휴일로 보내지 못했고요. 직원들이 애터미 본사에 있는 카니발과 같은 승합차들을 이용해서 명절 내도록 물류 배송을 직접 다녔습니다. 사원뿐만 아니라 뭐 해당 부서의 팀장, 상무 모두가 나서서 애터미의 그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부 지역 정말 강성 노조가 있는 그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택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그 진입로를 아예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 택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어떤 택배 차량이 아닌 것을 뭐 가장했다라고 할까요? 일반 차량으로 정말 배송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들 올려주고 계시고 있고요. 또 사전에 저희가 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속 시원하게 드리고자 설문도 긴급하게 좀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애터미가 전담 택배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라는 내용이 대부분의 질문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저희가 제주도 시행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는 올해 이제 50% 이상을 애터미 전담 택배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상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로 올려주시는 내용 중에 1대1 게시판을 좀 활용해 달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고객행복센터 상담원 분들도 정말 퇴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웃콜을 하고 해당 문의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100%다 소화는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대1 답변이 너무 늦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해당 내용은 앞서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빠르게 좀 충원을, 비상 인력들을 조금 저희가 비치를 해서 좀 빠르게 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설문에 올려주셨던 뭐 상세한 내용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택배 송장에 뭐 별표로 되는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등등의 좀 내용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저희가 오늘 답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주제에 좀 벗어나는 범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 리더 컨퍼런스나 오토 판매사 세미나를 통해서 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많은 택배 상황이나 애터미의 대응 방안들이 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언제든지 지금 뭐 고객행복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애터미 임직원들에게라도 언제든지 시급한 건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문의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한 마음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어떤 채널로도 뭐 급하신 건에 대해서는 적극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나 많은 소비자와 또 파트너분들을 또 이제 대응하시는 리더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좀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이런 불만들이나 좀 현재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로 정말 좋은 해결책이다. 네, 이번 기회가 지금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또 희망적인 댓글도 올려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네, 최대한 이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하게 미팅 소집을 요청드렸는데도 참석해 주신 네, 센터장님과 오톤 판매사 이상 리더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것으로 금일 미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